안녕하세요, 김환영입니다. 오늘 좀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GM이 지난해 군산 공장 문을 닫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때 왜 데모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와, 축구장이 180개 넘게 들어가는 규모에, 그러니까 129만 평방미터, 거기에 연간 27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거대 공장, 이게 문을 닫는다니 지역 경제가 완전히 파탄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뭐 현대차가 인수해서 살려라, 뭐 그런 뜬금없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럼 그 군산 공장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이거 관심에서 너무 빠르게 사라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공장이 큰 일을 저지르게 생겼습니다. 군산 공장을 인수한 곳은 바로 MS그룹입니다. 아, MS라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로 오해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선 MS라고 하면 MS오토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원래는 차체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알미늄 부품, 뭐 핫스탬핑, 뭐 하이드로포밍,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문적인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짝 안쪽을 이거 원피스로 찍었느니 아니면 뭐 투피스로 찍었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찍어내는 기술도 갖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죠? 요즘 자동차 공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에는 차체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시트나 전장 부품은 물론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엔진과 변속기까지 다 외부 부품 업체에서 사올 수가 있잖아요. 다 사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그 자체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품을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얻는 자동차 뼈대 자체를 사올 수는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자동차 공장이라는 건 철판을 프레스로 찍어내고 거기 도장 칠하고 그걸 접착하고 부품을 거기다 얹어 넣는 공장이에요. 그 중에서 고급 차체를 제작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이런 거는 MS오토텍이 다 갖고 있는 기술인 거죠. 잠깐만, 그럼 가만있자. MS오토텍 입장에서는 오늘부터 우리 완성차 업체예요, 이렇게 간판만 딱 걸고 부품만 막 가져다가 차를 만들면 그냥 뚝딱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천억에서 몇조까지도 들어가는 일이고요, 제대로 돌아가서 구성하는 노하우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죠. 야, 이거 어떻게 또 부품사를 규합할 거냐, 어떻게 그 자동차 공장을 만들겠어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자동차 공장을 살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죠. 현대차가 명신 입장에서는 완전히 슈퍼 갑님인 거죠. 명신은 작년에 현대기아차 관련 매출 비중이 무려 70%가 넘었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 야, 그거 내가 좀 들어봤더니 너네가 완성차를 만든다면서?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한 우려가 될 수도 있어요. 현대차가 가장 싫어하는 건 경쟁 상대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1998년에 삼성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현대차가 정말 휘청했거든요. 이 상황은 지금까지도 두 회사 사이에 뿌리 깊은 암금이 되고 있어요.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니까 30년 넘게 하만만 쓰던 현대차가 갑자기 보스 스피커를 도입하는 걸 보면 참. 그런데 감히 현대차에 납품하는 걸로 그룹 80%의 먹거리를 벌어오던 회사가 갑자기 자동차 공장을 인수한다? 자동차 공장이면 앞서 말했듯이 부품이 아니거든요. 프레스, 도장, 조립,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건데 이걸 현대차가 가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서로 양해하는 과정은 거쳤다고 해요. 우리는 전기차만 만들 거고, 우리는 OEM으로 위탁 생산할 거고, 우린 뭐 조그만한 중소기업이고, 우리 사장님이 또 현대차 사장님 출신 아닙니까? 아, 이거 뭐 별일 없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 거대한 공장을 인수했다는 건데, 이게 정말로 앞으로 현대차하고 경쟁 관계가 절대 안 될 거다 이렇게 믿었다면 그건 좀 지나치게 순진한 거죠. 특이한 점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전에 GM도 대우자동차 인수할 때 아주 찔끔찔끔 돈을 냈죠. 뭐 몇 년 후에 갚는다, 뭐 차 팔아서 갚겠다 해서 한 10년 넘게 질질 끌었지 않습니까? 르노도 삼성자동차 살 때 만만치 않았고요.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살 때는 뭐 먹튀한다, 뭐 돈도 안 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을 정도니까 이거 뭐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MS오토텍은 그냥 현금 박치기를 했어요. 얼마? 한 1000억? 자, 여기 있다! 이렇게 내버렸어요. 그리고 2500억? 아이고, 그거 뭐 금방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넣었습니다.
군산공장이 문 닫은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인수결정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이거 대체 무슨 돈으로 이렇게 했을까 싶죠. 재작년에 MS오토텍은 세계 각지에 흩어진 매출을 모두 모아봤자 1년에 7천억 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런 업종의 최고봉이라면 성화이텍이거든요. 매출은 거의 6배나 높아요. 근데 지난해 성화이텍은 오히려 적자를 내면서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어떻게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인 기업이 갑자기 어디서 2,500억을 냈을까? 좀 이상하긴 하죠. 대출도 상당히 끼어있긴 합니다. 920억 정도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유상증자로 263억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런 거 묻지 말라고 합니다. 아, 돈 나오는 구석이나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군산 공장이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겁니다. 연간 27만 대 규모면요. 한국 GM이나 르노삼성이나 쌍용차가 한국 시장에 파는 거 전체를 합친 것 같은 정도의 규모거든요. 이렇게 큰 규모를 인수해서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때 굉장한 궁금증을 자아냈었죠. 현대차가 2017년부터 세계적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시는 2018년에 매출이 오히려 갑자기 훅 늘었습니다. 거의 30%가 늘어났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늘었냐? 네, 정확한 건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2018년 5월부터 MS오토텍은 테슬라에 납품을 시작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해외 법인에서 테슬라에 문짝이나 뭐 관련 부품을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모델3로 아주 빵 터졌거든요. 테슬라 모델3의 판매량인데요. BMW 3시리즈, 메르세데스 C클래스, 아우디 A4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MS오토텍은 여기서 갑자기 전기차의 맛을 보게 된 겁니다. 야, 이거 장난이 아니었구나. 이래서 전기차는 MS오토텍에 사활을 건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놀라운 테슬라가 있었다면 중국에는 말도 안 되는 바이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톤은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누가 만들었냐면 우선 텐센트,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래시 오브 클랜 뭐 이런 게임들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게임 회사, 그리고 위챗페이 같은 거 운영하는 중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입니다. 뭐 아시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폭스콘, 이 두 회사가 같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IT 기업이나 전자제품 메이커가 자동차 메이커를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현실이 된 셈입니다. 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진행도 완전히 초고속입니다. 회사는 불과 2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벌써 디자인 끝내고 개발 끝내고 모터쇼 출품까지 다 끝냈습니다. 시험주행도 다 끝나서 이제 올해부터 양산차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제품 기획을 2년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품 기획도 아니고 제품 양산까지 2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뭐 다 돈의 힘이었겠죠. 모든 부품을 외주로 하고 모든 디자인, 모든 엔지니어를 다 외주로 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막 수입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임원들은 독일 BMW, 일본 닛산에서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분명히 있죠.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를 들여서 난징에 15만 대 규모 공장을 설립했는데요. 2조 원을 투자했다니,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현대차 영업이익이 요즘 한 해에 2조 정도 되는데 그 영업이익 전부에 해당되는 돈을 공장 하나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지만 그 돈이 있으면 공장이 뚝딱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뭐 공장 시설이야 금방 지을지 몰라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하우, 인력들의 교육이 또 필요할까요? 라인 하나 깔면서 교육만 6개월 이상 하게 되는데 2년 만에 공장을 짓고 바로 15만 대를 찍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운도 좋죠? 한국에 바로 딱 매물이 나왔습니다. 한국 GM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공장 설비, 공장 건물, 땅 그대로 다 놔두고 그냥 싹 빠져줬어요. 공시지가만 따져도 1,500억짜리인데 이거를 1,000억 정도의 건물하고 생산시설, 주행시험장까지 고스란히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중국에 15만 대 공장 짓는데 2조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2,500억짜리 공장에 노하우까지 빵빵한 인력 수백 명이 복직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있어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이겁니다. MS오토테크는 군산 공장을 통해서 바이톤에 올해부터 물량을 납품한다는 겁니다.
2021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자체 브랜드로 판매도 한다고 해요. 일부 보도에서는 중국에 수출하면 관세가 15%나 되니까 자동차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부품만 납품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번에 인수한 건 부품 공장이 아니라 완성차 라인입니다. 결국에 완성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이톤이 중국산 자동차가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가 돼서 미국, 유럽 이렇게 수출을 하겠죠. 한미 FTA, 한 EU FTA까지 잘 맺어놨으니까 관세도 없고 일석이조죠. 바이톤은 그냥 그런 중국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막대한 자본이 뒤에 도사리고 있는 회사예요. 바이톤은 전기 SUV 바이트 M을 올해 말에 내놓게 됩니다. 현대차는 이때 디젤 엔진을 장착한 제네시스 GV80을 내놓게 되죠. 바이톤은 내년에는 전기 럭셔리 대형 세단을 내놓게 됩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G80을 내놓죠. 둘은 뭔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제네시스, 지금 미국에서 JD 파워 품질 1등, 2등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품질도 중요하겠지만 제네시스가 지난해 미국에서 대체 몇 대 팔렸습니까? 도대체 왜 안 팔릴까요? 특별한 거 없이 품질만 좋으니까 안 팔리는 거죠. 자동차의 외관, 크기, 가격 등등 있지만 품질은 가장 늦게서야 반영되는 가치입니다. 지난해 럭셔리 메이커 중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중국 회사들은 그걸 보고 당연히 전기 럭셔리카에 올인을 하고 있죠.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득한 시장에서 뭘로 진정한 프리미엄을 내세운다는 건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